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아, 땀마! 백식 한 그릇 몰락하다가 온 바지 얘기 다 먹고! 내가 번식 셔틀이야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짜증만 낼 일이 아니야. 쥐도 새도 모르게 들러붙고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는 독고마리 열매. 참고로 독고마리는 순우리말. 얘가 가진 질척함을 이용해서 수백억 달러를 번 사람이 있어. 1948년 스위스의 조지 드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댕댕이랑 사냥을 다녀왔는데 댕댕이 털에도 자신의 바지에도 잔뜩 붙은 독고마리를 발견한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시의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생겼던 거지. 어디서 돈냄새가. 그렇게 발명하고 특허까지 받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찍찍찍찍 찍찍이야. 어, 벨크로 벨크로. 이렇게 동식물들이 수천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개쩌는 능력치를 모방해서 이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 연잎 알지? 연잎에 빗물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다니면서 젖지도 않잖아? 이걸 연잎 효과라고 하는데 연잎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나노 돌기로 인해서 표면 장력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비만 좀 맞아도 먼지나 박테리아가 자동으로 씻겨 내려가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 능력치를 뽑아서 만든 게 좌유리 방수 코팅제, 나노텍스 우류, 방수 페인트 되겠습니다. 또 다이빙할 때 물티 없이 쏙 입수하는 게 높은 점수를 받잖아? 단지 점수 때문인 다이빙과는 달리 물총새의 다이빙은 생존이 걸린 문제야. 물티 없이 빠르게 입수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 이 물총새의 부리를 모방해서 만든 게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이야. 초기의 신칸센은 엄청난 속도 때문에 터널을 통과할 때 공기 저항으로 엄청난 굉음이 났었는데 물총새 부리 디자인은 소음을 해결해버렸지. 거구의 몸집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시속 50km를 찢어버리는 상어한테도 아이디어를 얻었어. 상어의 비늘에는 이런 모양의 돌기가 있는데 1980년 나사의 한 연구원은 이 돌기 형태가 공기와 난류 마찰 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걸 발견했어. 그렇게 상어 비늘에서 착안한 신소재로 만든 상어 비늘 수영복이 탄생하게 된 거야. 이 수영복은 물과 맞닿는 표면 마찰력을 5%나 줄여주면서 100m에 0.2초 정도 기록 단축 쌉 가능. 1998년 호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참가자 400명 중 85%가 이 수영복을 입기도 했었지.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이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금메달 33개 중 28개를 싹쓸이. 급기야 세계 수영연맹은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 이후로 이 수영복 착용을 금지시켜버렸어. 이 밖에도 농계의 눈에서 착안한 360도 카메라, 민들레 홀씨에서 낙하산, 모기 주댕이에서 무통 주사기가 탄생하는 등 생체 모방 기술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의 현실판이야. 그나저나 요즘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자야, 우리 얘기 좀 할까?